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버님 생일 축하합니다. 귀하신 모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이제 다음 주 차주 6월 10일이 아버님 팔순이기도 한 날입니다. 그래서 같은 날을 좀 기념하고자 이제 자식된 도리로서 좀 같이 한번 자리를 만들었고요. 또 귀하신 여러분 선생님들 뵈니까 또 이키 또 어떤 자리에서든 뵀었던 인연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뒤집어 보면 저 어릴 때부터 이제 소년부부터 이렇게 활동하면서 회관에서 뵀었던 이제 여러 부부장들이 이제는 제가 이제 중년의 나이로서 인사를 드리니까 너무 그런 면도 또 새삼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마 오늘 자리는 편하게 식사하시면서도 또 담소 나누시면서 좋은 인연을 또 이제 좋은 추억을 나누실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회신 한상우 시인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모두 아주 존경 모시고 축하의 기념을 갖게 돼서 영원히 기쁘고 보람입니다. 즐겁게 드시고 이따 시간 있게 좋습니다만 우리 원로 드라마 작가 최윤기 작가님께서 그 대화의 강장을 저는 오늘 조용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까 결국은 비슷한 자리 때문에 기념 생명 참가하는 답시 시집을 전편을 냈는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인 줄 알아요. 그것도 곰곰이 생각하면 영광이고 이 계기가 7년 전에 전기태 박사가 한국의 문어라고 그래요. 본인의 그분이 학강신문에 비슷한 자리 90번 7년 전에 한국의 문화라고 하는 전기대 박사께서 우리 화강신문에 기탄자리 90번을 게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네 문제를 찾는다. 너는 무엇을 보이겠느냐 그런 주제의 시였는데요. 제가 답시를 바로 썼어요. 그걸 보고 그래서 부평에 부평 문고가 있는데 큰 책방이에요. 거기 부탁을 해서 기탄자리를 구해서 봤어요. 그게 바로 김양식 선생의 초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연이어서 어느 식장에서 테이블에 일식장 테이블에서 어느 귀하신 노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김양식 선생이더라고요. 모르고 만났어요. 그래서 저도 인사를 했고 또 작가님, 시인님이 또 인도박물관 가자고 초청을 해서 거기 가서 뵙고 거기서 인도박물관에서 인문학 강의를 10회를 제가 들었어요. 자연히 임장식 선생하고도 인연이 깊어졌겠죠. 그리고 와중에 거기서 나온 개정판 기탄자리 김양식 선생님과 번역 시집이죠. 그걸 또 사서 이제 보면서 답시를 썼어요. 몇 편을 처음에도 이제 처음 것도 이렇게 읽기만 하고 쓰다 보니까 아 이거 그냥 이 양이면 다 써야 되겠다 해서 썼는데 그게 쉬운 일은 안 그렇대요. 대장기를 다 썼는데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것은 신심이고 신심과 선생님 지도의 덕분에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사실 5년 전에 시산자리를 사실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또 저 오늘 참석했습니다만 부산의 문화비서를 운영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탑으로 문학상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김양식 선생하고 회의에서 주최자죠.
추진위원장으로 태국문화상을 지정한 처음으로 한국에서 그리고 연이어서 또 1, 2차 문학상 응모가 있었고 거기 1차, 2차, 2019년도, 2020년도, 21년도인가 그래서 처음에 시부문 특별상 또 나중에는 스플도는 체육상을 탔어요. 그래서 특별히 시부문에서도 전체 편에서 저에 관해서 반을 썼더라고요. 개인 신사는 물론 그래서 감명받지 감동을 받고 그걸 작년에 다시 봤어요. 우리가 그래. 그러니까 아 이거는 그냥 놔뒀으면 안 되겠네. 이런 책을 도저히 안 될 수는 없겠다 해서 마음을 다져서 조금씩 다듬어서 이제 봄에 써놓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 근데 그러고 보니 80살이 되고 있네. 아 또 말린 치즈고 근데 저 수필에도 썼습니다만은 깐디하고 타고르님하고 다 썼거든요. 근데 타고르는 80세에 서거를 하시고 또 깐디는 79세에 돌아가셨어요. 서거를 하셨어요. 근데 아 이게 무슨 딱 들어맞아요. 나는 80세 돌아가셨지만 즐겁게 이렇게 존경한 분들을 모시고 야 이거 주파기념회를 가진 저로서는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리고 또 다행 참 신기한 것은 6월 6일 날로 잡았거든요. 그리고 12시로 오늘 12시로 모임을 잡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66 더하면 12 제 생일날이에요. 나타내기 위해서 온 건 아닌데 이게 날짜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변경될 뻔했어요. 변경돼도 할 수 없잖아요. 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근데 결국 머니치 정도 들어오고 완전히 12시 최고 제가 생각한 게 12시예요. 근데 한시로 오자 그래서 원두서 오시는 생각해봐 한시로 오자 그래서 그거 오잖아요. 그래서 양보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 근데 날짜도 또 변경될 뻔했지 열리니까 회사들 바꿔. 두 분 다 우리 며느리 아들 다 직장 생활하니까 거기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이 먹은 사람이 젊은 사람한테 따라가야 돼 맞춰줘야 돼. 아 그래서 좋다 좋다 했는데 결국은 머니치 자연스럽게 돌아와서 오늘 이렇게 영광된 자리에 좋은 자리를 맞이했는데 아들 며느리 일단 고마워요. 고맙고. 이게 비슷한 모임 같죠? 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비슷한 모임 같네. 근데 그게 일벌었습니다. 건강하게 오늘 자리를 계기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그러면 위하여로 하겠습니다. 네.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위하여!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십시오. 우리 손자, 손녀.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아, 예. 아, 이분의 그릇이, 생각이, 그 사고를 하는 그게 영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다. 너무너무 넓고 광활하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사실은 거기에 감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하부리의 기탄자리가 열린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타게 된 원인이 어딨는가? 그 인종을 떠나서, 지역을 떠나서, 나이를 떠나서 세상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영역을 표현을 해냈다 하는 그게 되었고 한국의 타고르가 아니고
탁월을 위해 탁월을 넘어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진심으로 그게 바로 탁월의 중심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문인은 문인들이 문학을 하는 이유가 아닐까. 그리고 이런 생각이 안 나네. 그 요즘 뭐 저 50대 넘어서 바이에스가 나오잖아요. 연도 같은 거. 대상포진. 이게 나왔었는데 눈이 이렇게 웃었어요. 바로 갔었는데. 근데 눈은 눈 멀고 머리도 번졌거든요. 아직도 한 쪽이 약간 남았는데 이게 일상으로는 그냥 죽는데요. 치매가 걸리거나. 근데 이겨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로병가 하는데 생로병가하면 그냥 괴로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생로병가가 그런 괴로움이다. 여기 손님도 또 따로 있어요. 근데 네, 그 병을 앓을 때 아, 생로병사가 상락 아정이로구나 별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번 걸으니까 대단하면 알잖아요. 머리는 느끼잖아요. 정말 암 생명 속에서 그렇게 생로병사가 정말 상락 아정이네 그 좌절로 느껴지는데 이거는 쉽게 안 나온다고 봐요. 그것도 제가 복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잘나서 묘법이 대단하지만 제가 복이 많으니까 받아지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제가 조금 그런 마음이라서 한번 기탄자리를 써서 해보세요. 기탄자리는 내가 잘라서 쓴 것이 아니라 답지를 묘법의 공덕이고 또 선생님은 늘 치료를 우리가 받잖아요. 근데 그게 느껴져서 좀 써진 것 같아요. 자, 제가 뭐 기량이 있어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배우질 않은 전문적으로 배운 시고 뭐 시리고 뭐 배운 게 없는데 저절로 써지니까 쓴 거예요. 이 형님은 잘 쓰려고 물론 했겠죠. 다듬어 가면서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모자란 인물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가차를 해주는 게 사실 몸들 거를 모르겠습니다. 과천에 아닙니까? 아마 한국에 시인은 시인 또 있었구나. 한상호라는 시인이 이런 대작을 만들었구나. 이런 큰 역사를 오늘 만드는 날이 정말 축하할 일이고 또 이 시집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또 우리 문학부가 참 빛이 나고 이제 앞으로 이런 토대 위에 앞으로의 힘이 탄탄대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정말 큰 일을 하신 거예요. 아주 정말 큰 박수. 그 표지 사진은 신경수 작가님이 네네네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사진을 신경수 사진 작가님이 네. 생마의 창가에 어울리게. 네. 네네네. 네. 예, 그 사진의, 그 사진의 위치는 남미, 칠레, 생명의 발원지라고 합니다. 지구가 생성이 되고 난 후에 최초로 거기에서 미생물이 시작이 됐다고 해서 그 지금 못이 있죠 앞에. 예예. 그래서 그쪽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긍지를 가지고 있어요. 생명의 발음지가 바로 여기다라고 해가지고 그 칠레입니다. 네네. 파타고니아 쪽에. 그러니까 아르헨티나하고 칠레 그 국경선 가까이에 있는 파타고니아 쪽이에요. 네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입니다. 목소리가 크지를 못해서
말씀 주세요. 기판 자리 일식 하고 연꽃이 핀 바로 그날 아 내 마음은 방황하고 있어 이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 바구니는 텅 비어 있었으나 꽃을 돌보지 못하였습니다. 때로 다만 슬픔만이 내게로 밀려오면 나는 꿈에서 놀라 깨어 일어나 야릇한 향기의 새바람 속에서 감미로운 기운을 느꼈습니다. 아, 그 아련한 감미로움은 내 가슴을 그리움으로 아프게 했으며 이는 내게 있어 성취에 이르려는 한여름의 가파른 숨결인 듯 했습니다. 그 꽃이 이처럼 가까이 있으며 그것이 내 것이며 온전한 감미로움이 내 마음속 깊이에서 피어 있음을 나는 정녕 알지 못했습니다. 정녕 알지 못했습니다. 이 시에 대해서 또 한강 선생님께서 쓰신 답시를 우리 최인숙 시인님께서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답시 19번하고 20번을 동시에 같이 읽겠습니다. 한상우 선생님이 쓰신 답시입니다. 님의 침묵. 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파장으로 모두 흐르게 합니다. 사랑의 파장으로 조화의 파장으로 흐릅니다. 섭리와 순리의 따름으로 더욱 참 자아로 살아갈 때 힘과 공명하며 승화의 꽃을 피워냅니다. 마음의 개발 활짝 핀 꽃이듯이 마음이 열려있으면 주변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슬픔에 젖어 있으면 아름다운 노을도 슬프게 보여집니다. 마음이 맑고 밝으면 겨울에 나무를 보아도 꽃과 잎이 피어나는 희망의 봄이 보입니다. 희망의 봄을 보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이사를 가시기 전에 저희가 찾아뵐 때마다 저희에게 아이스크림과 과자를 사주셨던 게 기억에 남아요. 항상 볼 때마다 저희가 많이 바쁘는데도 할아버지께서는 바쁘지 말라며 저희 손에 간식을 하나씩 더 주어주셨어요. 할아버지께서 항상 저희를 따뜻함과 애정으로 돌봐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린 남자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은 무엇도 만들 수가 없고 오직 마음으로 느낄 수도 있단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 할아버지에게서 저희는 가장 아름다운 마음을 찾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도 항상 전화해 주시고 찾아오셔서 상담해 주셨을 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항상 저희를 생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손녀 고맙습니다. 하루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많지는 않지만 하나씩 한줄더 남았대요. 이제 80살까지 사셨으니까 120년만 더 사세요. 120년 저희가 더 잘할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